딱 한 가지 살 길이 하나 있는데 내가 이걸 가르쳐 주려고 그랬는데 한번 해볼래요? 아멘 하잖아요 여러분들. 딱 한 가지 살 길이 하나 있어요. 한번 해보실래요? 진짜야? 딱 살 길이 하나가 있다고. 이거 한번 해보기 원하시면 두 손 들고 만세. 손 안는 사람은 내가 가만 안 놔둬 버려. 이게 뭐냐면 성경에 나와 있어요. 에스겔 38장에 이미 성경이 다 써놨어. 성경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의 아수르의 포로 잡혀가서 몇 년 종살이 한지도 모르지. 목사가 돼가지고 몇 년 했어요? 모르잖아. 절반. 이런 것들을 뭘 누가 목사라고 하겠어. 아, 다 아는 걸 왜 물어봐 이 개새끼야. 그런 뜻이야? 70년 종살이 했다고. 70년. 몇 년이요? 우리는 일본 놈들한테 몇 년 했어요? 근데 이번에는 4월 10일을 통하여 영원이에요. 영원히. 종살이가 아니에요. 영원히 대한민국은 없어져요. 이런 상태가 왔는데 한 가지 살 길을 에스겔 38장에 성경에다 써놨어. 아, 이스라엘 백성들이 70년 동안 이스라엘 아수르한테 잡혀갔지. 그 다음에 바벨론한테 잡혀갔지. 그 한 개씩 잡아먹었어. 베냐민 지파와 유다 지파. 그거는 바벨론에서 잡아먹었어. 유다는. 나머지 열 지파는 아수르에서 잡아먹었어. 근데 아수르하고 바벨론하고 전쟁해서 바벨론이 이겼어요. 그래서 이 이스라엘과 유다 두 나라가 남의 나라에 가서 통일이 된 거예요. 남의 나라에 가서. 포로에 잡혀가서. 포로에 잡혀가서 이제 통일이 돼. 나는 경상도 전라도가 계속 싸우는데 북한으로 넘어가면, 나라가 북한으로 넘어가면 경상도도 없어요. 전라도도 없어. 둘 다 죽어. 이런 똑같은 현상이 일어났단 말이야. 났는데, 그럼 에스겔 38장 1절, 한번 37장 1절부터 한번 읽어봐요. 자, 37장 1절부터. 에스겔 37장 1절. 크게 한번 읽어봐요. 시작. 또 또 자, 해석 11절. 해석이 해석 시작. 12절.
자, 이게 뭔 말이냐 하면은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갔어요. 70년 잡혀갔는데 여기서 살 길을 하나님이 말씀한 게 첫째가 뭐냐? 뼈들아 붙어라야 붙어라. 이건 뭐냐? 조직이라는 게 조직. 뼈들은 붙어라는 거야. 그러니까 한국에 30만 목사들아, 야 이 개새끼들아, 성경에 붙으려면 붙어야 될 거 아니야. 조용기가 붙으려면 붙어야 될 거 아니야. 김중권이가 붙으려면 붙어야 될 거 아니야. 홍동명이가 욕을 저 세게 안 해가지고 내가 또 할 수 없이 세게. 니들이 조용기보다 더 낫냐고. 니들이 김중권보다 더 낫냐고. 어? 아니, 뼈들아 붙으라면 붙어야 될 거 아니요. 30만 목사들이요. 이번에 이게 이제 마지막이요. 붙으라 할 때 교회 붙잡고 밥 처먹고 산 놈들이요. 죄 없는 성도들 헌금 털어가지고 피 빨아먹고 산 놈들, 공산주의보다 더 나쁜 놈들이요. 목사 새끼들이. 칼로 다 찔러 죽여버려 이 새끼들 다들. 어? 어떻게 니들이 말이야 그렇게 좋은 직장 하나 잡아가지고 명태도 없고 은퇴도 없고 말이야 성도들 헌금 털어가지고 예. 뼈들아 붙으라면 붙어야 될 거 아니야. 성경에 말하고 있잖아. 니들 개인적으로 날고 뛰고 별 발작을 다 떨어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에서 예루살렘으로 돌아올 수 있는 길이 있어 없어요? 없어요. 절대 개인 포레해서는 안 되는 거야. 그래서 성경에 말하잖아. 일단은 붙으라고. 아멘. 여러분 붙을래요? 전지현으로 붙을래? 왜 사냐고. 인간이 왜 살아? 아니 나라를 북한한테 넘겨주려고 살아요 우리가? 지금 강헌 씨가 오늘 금요철이니까 빨리 끝내라고 나보고 계속 잔소리를 했는데 금요철이 그거 하면 뭐 하겠어 하면 아이고 금요철이 그게 철이야 아이고 설교하는 꼬라지 보면 아이고 개새끼들 말이야. 에스겔 37장을 제대로 설교 못한 놈들은요 목사 직분에서 다 잘라야 되는 거야. 이런 것도 설교 못한 놈들이 뭐하러 살아 이 자식들아 말이야. 이 개새끼들 말이야. 금요 철야 같은 소리 하고 앉았어 이 개새끼들 말이야. 응? 나쁜 개자식들 말이야. 첫째는 붙어라야 붙어라. 뭐라고요? 두 번째는 뭐냐? 뼈와 뼈끼리 연결하라는 거야. 힘줄로 연결하라는 거야. 우리는 일단은 대한민국 애국심으로 하나로 연결을 해야 돼. 대한민국이라는 국가 공동체가 없이 개인, 가정, 사업, 자녀 존재해요? 국가 공동체가 없는데 존재하냐고요. 지금 중국에서 신앙생활 제대로 해요? 못해요. 어디에요? 북한에 교회 있어요? 그러면 붙으라면 붙어야 되고 우리가 애국심으로 하나로 뭉치자면 뭉쳐야지. 이해되십니까? 그리고 살이 덮여란 말은 공동체 의식을 가져야 되는 거야. 너와 나는 다른 사람이 아니요. 우리는 다 대한민국 안에서 특별히 우리 교회 다니는 목사들은 주님 안에서 하나라고. 주먹 쥐어요. 옆 사람 다 해봐요. 우리는 하나입니다. 진짜 맞아요? 부부간에를 뭐라고 말해요? 부부간에를 둘인데 뭐라 그래요? 한 몸이라 그러잖아. 그와 같이 우리는 애국심으로 하나가 돼야 되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이 성령을 부어준다는 거야. 이해되십니까? 그러면 바벨론에서 나올 수 있다는 거야. 더 이상 종살이 안 해야 된다는 거야. 큰 군대로 일어선다는 거야. 그러니까 한국 교회가 30만 목회자, 25만 장로들, 1800만, 1700만 세례교인들이 한 달 안에, 이것도 시간 지나면 안 돼. 한 달 안에 하나가 돼야 돼. 이 정강훈 목사의 말을 못 알아들으면 대한민국 끝이요. 이거 완전히 끝나는 거예요. 이걸 위해서 전지현이가 만들어진 거야. 이 전지현은요, 요즘 근래 만든 게 아니에요. 내가 한기총 대표회장 할 때 이미 그때 거기서 임원회, 실행위원회, 윤리위원회, 총회에서 다 통과가 돼가지고 내가 한기총 대표회장 할 때 한국교회 전체가 이게 쪼개져 있어서는 아무 힘이 없어. 그때 내가 다 만들어 놓은 건데 이제는 실행을 하면 안 하면 안 될 만큼 지금 위기가 왔어요. 저쪽이 192석 했는데도 지금 감각도 없어, 감각도 없어. 대한민국 계속 갈 줄 알아. 오늘도 아침에 해가 어디서 떴어요? 동쪽에서 떴지요. 해는 또 어디서 져요? 동쪽에서 해가 뜨고 서쪽에서 해가 지니까 대한민국이 정상으로 가는 줄 착각한다고, 착각. 끝난 거예요, 대한민국은. 이 선지자가 끝났다 그러면 끝난 거예요. 그러니까 유일한 방법이 뭐냐? 이것도 시간이 오래 필요 없어요. 한 달 안에 한국에 2천만 명의 기독교인, 세례교인, 25만 장로, 30만 목사들은 무조건 하나로 붙어야 돼. 이것만이 대한민국이 연방제로 북한으로 넘어가는 것을 막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이에요.